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말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생과는 구분을 해야 돼요. 소생도 똑같이 살아나는 거지만 소생은 또 때가 되면 병들고 죽잖아요.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원히 병들거나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믿으시죠?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서 심판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신앙을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젠가 다시 부활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한다. 예,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주님이 재림할 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요. 안 믿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일어난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산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네. 정리가 되시죠?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절망과 죽음의 공포,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부활의 첫 증인들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 두 여자들입니다.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렇게 두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돌무덤에 안치됐습니다.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 경비병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들이 로마 총독,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독님, 예수가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사기꾼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예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빼돌려 놓고 나서 부활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릴지 모릅니다. 세상을 혹세무민할지 모르니 군인들을 세워서 무덤을 좀 지켜주시오. 그래서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정말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한 주가 시작되는 일요일 새벽을 얘기합니다. 한 주는 주일부터 시작해, 일요일부터. 예. 일요일이 끝이 아니고 일요일이 시작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새벽에 예수님을 시신을 보려고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그리고 향품을 가서 발라드리려고 이 빈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안식일 날은 움직이질 못하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이 됐을 때 얼른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빈 무덤이야.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돌은 굴려져 있고 빈 무덤이고, 그래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요. 깜짝 놀라죠. 두려워하죠. 여러분 한번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서 이미 이곳을 떠나셨다. 그리고 천사들은 두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른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다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무덤을 떠나서 막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달려가는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금방 알아봤어요. 예수님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평안하냐. 다 같이요.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에 여자들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고 경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두 여인을 일으키고 천사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갈릴리는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곳. 예, 처음. 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곳.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곳. 갈릴리입니다. 예, 그 다음 얘기가 또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예. 그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 다음 얘기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어요. 일부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이 아니신 거예요. 기대가 어긋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때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공생애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신비한 능력, 막 기적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병자를 일으키고.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딱 등극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윗보다 천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천년 후에 오셨거든요. 그 옛날 천년 전에 다윗 시대처럼, 다윗 왕처럼 힘 있고 권세 있게 주변 나라들을 막 호령하고 떨게 만들고 선진국으로 만드는, 예, 그런 나라,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이 되실 것이다. 이걸 기대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최소한 잘 되면 국무총리, 잘 안 되면 장관짜리 하나쯤은 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고발로 붙잡혀서 억울하게 반역죄로, 로마의 반역죄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반역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보고 저 사람도 예수와 한패야. 예수와 한패야. 그래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봐 다 도망하거나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여인이 나타나더니 문을 두드려.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못 믿어. 못 믿어요. 베드로가 그걸 듣고 무덤으로 직접 달려갑니다. 빈 무덤이에요. 그걸 확인했는데도 못 믿어. 베드로도. 그걸 눈으로 봐놓고 못 믿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우리 예수님이 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요. 나타나셔요. 그리고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에게는 만져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못에 박힌 여기 구멍, 손의 구멍을 손가락을 넣어봐. 옆에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 네. 다 만져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에서는 같이 생선을 잡수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은 그때부터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 제자라고 할까봐 그래서 붙잡혀 죽을까봐 무서워서 꽁꽁 숨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담대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비겁하게 숨어있던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킨 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신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승천하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지상명령,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나서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부활신앙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핍박을 만나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는 일을 잘 수행하다가 제자들 대부분, 사도 요한만 빼놓고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정말 이 제자들처럼 고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다 이기고 이기는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필요한 거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 권능을 받았을 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부활의 증인이 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10일째 되는데 성령을 다 받아버렸네. 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는 이렇게 산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되고 차별되고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뒤에 약속한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거듭남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제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부활신앙을 붙잡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야 세상의 모든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어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사도라고 불러요. 왜 사도라고 부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식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해서 사도라고 그래요. 나중에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때 소명을 받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내. 그래서 바울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제자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만지고 함께 대화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또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그래요 무섭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사도는 없었고요. 사도가 없었다면 초대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저들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암인 것 같아요. 암이 왜 두렵냐면 젊은 사람도 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도 걸리고 믿는 사람도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걸리는 게 암이거든요. 랜덤인 것 같아요. 랜덤.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을 보면 성경에 나오죠. 인간이 죄짓고 타락했을 때부터 그 죄로 인한 죽음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암과 같은 질병 이런 것들이 결과는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런 질병인데 걸리는 것은 랜덤이에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암은 참 만만한 게 아니죠. 예상되는 고통과 두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가운데 여러분 암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장암 3기에 걸렸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암에 걸렸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위를 잃지 않아요. 믿음을 도리어 지켜요. 암 걸리기 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가족들과 자녀와 이웃, 교인들에게 큰 영적인 감동을 주고 승리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무서운 게 암뿐이겠습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 참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이걸 다 이길 힘이 어디서 오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 뵙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역을 하니까 전도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가 많아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번 주 가자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났으니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다시 한번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던 꼭 우리와 같은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순교하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지켜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었습니다. 그건 예수의 부활을 친히 목도하여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하여 딴 사람,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죽음 앞에 호통칠 수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